1565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공축기념 법회를 신도 불자 여러분과 사부대중이 함께 공행에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불사 일공스님께서 법회를 알리는 하중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계 불보살님이 살피시어 이 세상을 밝게 하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종에 속히 들게 하옵소서. 이를 층층이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맑은 지혜의 밝음이 뒹굴어진 곳 저절로 웃게 하옵소서. 이어서 조금만 이거 하신 다음에 합장하시고 세 번째 그냥 전화 공양으로 살펴주소서 밝고 밝은 화면을 비춰주소서 부처님 사생자 다생다보 법장 보여주소서 대자대비 두발로 안아주소서 부처님 이 마음을 주소서 공기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즐거운 노래만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탄생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그야말로 오신 날 기념해서 즐거운 날을 기쁨이 나. 오늘은 즐거운 날. 오늘은 축복의 날. 우리 모두 웃으면서 노래 불러요. 우리 마음 한참 열고 노래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도 귀엽고 부딪혀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5년 4월 8일 감불사 총무 박소현 합장. 네, 감사합니다. 마술 좀 놀라시고요. 이어서 그대로 이제는 다시 걸어갑니다. 기념사진 찍어요. 기념사진. 네, 이래서 또 이어서 큰 스님과 우리 모든 불자인들의 기념을 남기는.
승사번호 204-8-2 대한호흡불교협회종 종원 광불사 성명 관음향 법명을 관음향 이름은 박소현 지기 신도회 종무 상지인은 대한호흡불교협회종 광불사 신도로서 불심이 등록하여 탈모금 믿음은 물론 불교 홍포의 관불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인정되어서 종원 관불사 제3조 1항에 의거 신도회 종으로 임명함. 서기 2021년 5월 19일 호흡부의 회종 관불사 회종 일선양 법칙.